그리고 사회적 기술, 라이프 사회적 기술이 저작권 때문에 제가 사회적 기술이란 말을 안 쓰고 라이프 스킬이란 말을 썼는데, 여학생들이 뒷담을 예방하는 건 이게 최고입니다. 보시면 이게 학습지예요. 애들한테 나눠주고 하시면 좋습니다. 강추. A가 뒷담 까는 놈이다. 아니다. 통계. A는 뒷담 까는 놈, B는 뒷담 전한 놈, C는 뒷담 듣고 화낸 놈이다. 누가 제일 찌질할까? 자, 비밀 투표해 볼까요? 선생님들. 1. 뒷담 까는 놈, 2. 뒷담 전한 놈, 3. 뒷담 듣고 화낸 놈이에요. 자, 고개 숙이시고 비밀 투표. 운정중학교 버전입니다. 준비하시고, 어떤 놈이 제일 치사한가? 준비하시고, 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가 1위일 것 같아요? 2번. 2번이 지금 9분이 소문됐어요. 근데 애들 생각도 크게 다르죠. 그래서 통계를 내서 빨리 할수록 좋아. 통계를 내서 교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 통계를 싹 붙여. 그러면 애들이 오면 가면 아 뒷담 깔일 있는데, 아 뒷담 전할 일 있는데, 뒷담에 씨를 말해. 좋은 방법. 학습지 여기 가시면 오늘 링크에 이렇게 지금 이게 제가 만든 사회적 기술 라이프 스킬 학습지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효과가 직방으로 나타났거든. 이렇게 여러 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쌍남매 송 이거 가르쳐 주시면 돼요. 공감되시죠? 뒷담 전하는 놈은 뭐야? 쓰레기차. 근데 뒷담 듣고 화내는 놈은 남이 버린 걸 왜 굳이 받아? 그 쓰레기통이다. 이거 제가 작사하고도 정말 이 노래들은 전부 제가 작사한 거예요. 올림픽공원 조깅하다가 올림픽공원 조깅 50분을 해요. 아침마다 한 4km 되는데 6,000보 4,50분 걸리거든요. 한 바퀴 도는데 시간 노는 이야 물 한다고 오늘은 무슨 노래를 만들까? 뒷담은 쓰레기. 조기의 산물입니다. 이거.